그래서 나 또한 어찌 보면 배타적인 모습은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엠마오연구소.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에 그렇게 배타적이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나도 동의하지 않는 거. 다른 종교인들을 모욕한다든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대한다든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권하는 건난 진짜 반대야. 그건 잘못됐지. 사실 꽃밭에서 수많은 꽃들이 나비를 유혹하잖아. 그때 어떻게 유혹해? 다른 꽃들을 막 잡아먹거나 찌르면서 하지 않는다고. 자기 향기를 발산한단 말이야. 그럼 자기 향기를 잘 발산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온다고 보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공격적으로 하는 인간들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좀 뒤틀린 인간들이야. 내가 봐도 동의가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나는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좀 나도 그런 면에서 좀 고집스러운 게 있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만약에 종교의 목적이 그냥 착하게 살아보자, 아니면 즐겁게 살아보자, 이 정도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을 뭘 믿는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그동안 수업에서 얘기했지만은 인간에게 악함과 죽음이 있고 이거를 해결할 방법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는 종교를 찾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냥 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아무 영양제나 먹어도 돼, 그렇잖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특정 질병에 걸렸어.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어. 그러면은 그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그거를 먹어야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누가 다른 약을 먹고 있어. 그러면 말을 하겠지. 야, 너 코로나 치료제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나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인간이 악함과 죽음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함과 죽음을 해결하려면 분명히 기독교의 답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악함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을 때, 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어.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시원한 답이 되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독교가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답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말하고 싶은 거지. 마치 그 코로나가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약을 주고 싶듯이. 정말 네가 살면서 행복을 찾고 난다면 이거 먹어봐야 돼. 그래서 나 또한 어찌 보면 배타적인 모습은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유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기독교만 갖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배타적인 건좀 어쩔 수 없고, 하지만 공격적인 건 나도 반대한다. 네 번째 질문. 기독교는 왜 과학적인 발견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진화나 빅뱅이나 이런 것들. 엠마 연구소.